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활짝 웃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은 웃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미소를 가진 이제 사람을 계속 그리게 됐고, 최근에 이제 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그 인물들을 좀더 캐릭터화해서 좀더 친숙하게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스마일보이라는 뭔가 네임도 붙여주고, 그걸 좀더 다양한 풍경 속에도 넣고 제 작품 속에서 계속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와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가로, 어떤 작가로 기억이 되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아직은 해본 적이 없고, 제 그림이 사람들한테 꾸준히 기억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전시에 출품했던 작품들처럼 계속해서 처음부터 쭉 획을 긋듯이 심플하게 큰 붓을 이용해서 이제 라인을 긋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요즘에 뭐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미술에서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는 붓과 물감의 질감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붓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이제 행복이란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작품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품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어떤 미소를 띠고 있는데 그림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일단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작품들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꼭 이게 미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보는 것들이. 하지만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내가 이거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항상 작업하면서도 거기에 진짜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아트페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되게 좋은 기회를 빨리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작품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외 정말 훌륭하신 또 작가님들 그리고 신진 작가님들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저희 작품들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꼭 오세요. 저는 항상 전시장에 있겠습니다.